저 결혼이요? 저 아직 앤디. 첫번째 누구야? 아, 앤디라고 나는 딴 데 가서 얘기했었거든 예전에. 어. 진짜? 도시락도 싸야 돼. 어? 아 잘해. 참기름하고. 하도 보였구만. 동영상이에요? 아니죠? 그룹 신화의 샤이가이 앤디 씨가 이은주 아나운서와 화촉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부부의 러브스토리가 동상이몽에서 최초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화에서 영어 랩을 맡고 있는 샤이가이 앤디입니다. 샤이가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적불문 남녀노소 모두에게 통하는 특별한 행복 전달자 이은주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재작년 첫 만남이었고 첫 만남이 네. 이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오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이제 있었구나. 진짜 아예 모르고 나왔어. 난 진짜 몰랐어. 근데 딱 왔는데 정말 술 마신 사람처럼 막 술이 아직 덜 깬 분처럼 보였고 해장하려고 나왔는데 주소도 되게 이상한 데를 가르쳐줬어요. 저는 그냥 해장국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스테이크집인 거예요. 미안도 하고 죄송도 해서 그날 밥값은 제가 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첫인상은 사실 TMI라고 하죠. TMI가 심하신 분들은 제 귀가 굳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아 이분은 진짜 말이 많으시구나. 근데 저 억울한 게 저도 낯을 가리거든요 이래봬도. 그래서 첫 만남 때는 말 많이 안 했는데 왜곡이 심해가지고 지금. 네. 자 왜곡이 심한 거는 한번 저희가 촬영하면서 한번 봅시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밝아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밝은 이미지와 나도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번 더 뵙고 싶다 전화번호 물어보고 데이트를 신청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를 느꼈을 때부터인 것 같은 게 저는 저를 좋아해주면 오히려 저도 호감을 좀 갖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빠가 점점 약간 막 술 먹고 밤에도 전화하고 근데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한테 이제 호감이 있는 건가 생각한 것 같아요. 저 결혼이요? 저 아직 앤디? 나 그거 뭔지 아는데 진짜 계속 도는 짤이야. 알겠습니다. 네. 그 인터뷰가 되게 유명한데 원래 진짜 비혼주의자라고 진짜 비혼주의자였어요, 사실. 저도 결혼 생각 1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주까지 간 것도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는 안 가겠다 해서 간 거거든요. 네. 딱 정말 그래서 갔는데 따라와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오빠가 이제 와줘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뉴스 보다가 갑자기 제주도 무슨 납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심지어 거기가 또 제주시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맞아. 아 걱정돼서?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한 며칠 후에 갑자기 저녁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오빠! 계속 현관에서 누가 두들겨. 무섭지? 무섭지?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야겠구나. 저는 제주도 갈까 이러길래 그냥 잠깐 온다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래서 와서 산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안 싸운 날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인데. 저희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싸워야 알콩 살벌한 것 같아요. 알콩은 한데 살벌도 한. 어머. 아니 아내분은 아직 상대적으로 잠이 많을 나이.
복증이다. 아담하네 여기 그냥. 어 바로 양치하시네. 아래에서 또 이렇게 또 요리 준비하는 거. 아 근데 돼지고기 되게 많이 넣네.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네. 우와. 언제 이렇게 또 이렇게 뚝딱뚝딱 했어? 아 꿀맛이다. 오빠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서. 딴 거는 거의 지금 손도 안 댔어. 나 오빠가 해준 감자 짜글이도 진짜. 근데 초반에 내가 맛있다 그래서 오빠 맨날 짜글이만 거의 또 해준 거 알아? 뭐 맛있다고 하면 그것만 주던데. 그냥 그렇다고. 내 말 듣고 있어? 아니 밥 먹어야지. 원래 밥은 말이랑 같이 먹는 거야. 다 응? 부모님 마음이야. 먹고 해주고 싶고 그런 거야. 네, 감사합니다. 음식들이 따끈따끈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바로바로 해서 왔는데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얘기는 해줬어요. 식을까 봐 자기야 우선 먹고 얘기해. 식으면 맛 없어. 라고 하면은 난 식은 것도 맛있어 오빠.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휴. 짐 쌀 때는 조용히 안 있어도 되지? 할까? 이걸 먼저 할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짐 싸잖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접어도 되잖아. 봐봐, 오빠. 내가 마법을 보여줄게. 엄청 간단해. 반을 나눠서. 에이, 다 들어가겠다. 다 했어! 아, 빨리 나와봐. 그러니까 저는 뭐 못 보는 거야. 어떡해. 저 다 해주셔. 저 빨리 답변해. 아니야, 나 이거 하면서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와, 각 잡는 거 봐. 진짜 잘한다. 어? 많이 해본 솜씨는. 와, 잘한다, 잘한다. 와, 좀 신기하긴 하다. 지금 내가 양쪽에 넣은 걸 오빠 한쪽에 넣었네. 그지? 그래, 잘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 아쉬운 사람이 해줘. 그러면 돼. 여유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잘한다. 완전 여유 생겼어. 와. 아, 오빠 나가면은 씻어야겠다, 그지? 씻고, 화장하고. 나 도시락도 싸야 돼. 어? 도시락? 응. 도시락 왜 써? 저희 회사 간다며. 어. 오빠가 도시락 싸줄게?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뭐. 어? 아 잘해. 콧돼지도 들어가네. 뭐야 콧돼지도 들어가? 일단 시즈닝 해놓고. 대박. 와. 아 대박. 네. 와 진짜 맛있겠다. 이야. 전부 없다? 대박. 이야. 이야.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진짜요? 우와, 저거 뭐야? 우와, 잠깐만. 김이 우와. 아니고 달걀이라서 말았어. 우와. 진짜 맛있어. 맛있대. 오늘 인제가 맛있대. 아 진짜?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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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대. 와 박수. 박수. 오. 갑시다. 오빠 자기야. 어디 가 이제? 이제 마지막 제주니까. 갈 만한 데 찾아볼까? 바다를 보러 가자.
나도 먹어볼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모실게요. 오빠 거기 거울 열어서 손수건 있나 봐봐. 이건 뭐야? 어? 선물이야, 선물. 이건 뭐야? 얼마나 감동이냐? 내가 봉투 어? 진짜 내가 봉투 스티커도 내가 좋아하는 막 캐릭터 스티커 붙이고. 선물이야, 선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마지막 월급을 받았잖아. 이거는 오빠가 사고 싶은 거 사. 하나 무조건 사와. 나한테 딱 살 게 없는데 돈 아껴야지. 뭘 사, 계속. 하나 사. 안 써, 나는. 아, 그래서 감동을 안 했다고, 진짜 조금도? 감동했지. 서프라이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말로 좀 표현해줘, 자기야. 나도 이거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아, 오빠가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준비했는데. 아우, 기특하네. 자기 마지막 월급도 나한테 줘서. 하여간 내가 감동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 말 말자. 내가 진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뭔데? 내가 또 뭐, 운전하면서 또... 해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 아! 어, 눈부셔. 짠짠. 연아요. 오빠가 너 오픈카잖아. 어, 잘 몰라요. 대박. 아, 이걸 해보고 싶었다고? 아, 너무 좋지 않아? 나 간다잉. 간다잉. 바라잉. 아, 너무 시원하다. 와, 진짜 너무 시원해. 와. 안녕하세요. 결혼 2주차 된 전진, 루이사 부부입니다. 저랑도 친하고 오빠랑도 친한 이제 커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간 거고 소개팅을 흔히 말해서 해주려고 막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러운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첫인상이 와 그냥 반했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드디어 내 인생이 드디어 찾았다. 만났을 때 막 쿵쿵쿵쿵 긴장을 했구나. 완전 떨었어요. 저는 TV상으로는 그냥 잘 놀고 나이 들어도 왠지 계속 노는 거 좋아하실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철이 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도 되게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랑은 만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이 정도? 남일이다, 남일. 네. 연락처를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알게 돼서 제가 계속 연락을 이렇게 좀 해서 단둘이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오빠가 눈을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떨고 뭔가 눈을 못 마주치고 이러는 거 보고 그때 약간 호감이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빠의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너 이렇게 왔으니까 너 나랑 사귀어야 돼. 사귀는 거야. 너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왔는데 안 사귀는 거 너 그거 되게 웃긴 거야. 막 저한테 친구가 오빠 그 나중에 얘기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따로 얘기해요 이랬는데 그때 이제 먼저 통화로 우리 결혼해서 빨리 애기 낳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기도 전에 놀랬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부터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오늘 나 그거 내러 가야 돼. 유니폼이랑 퇴직 처리는 됐는데 이제 자기...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 안 돼. 안 돼. 아니, 뭐야. 15년 동안 진짜. 어, 저건 눈물 나. 어떻게 뭔데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여기다 넣어야겠다. 그리고 나 택 좀 가져와야 돼. 어 기분 이상해. 괜찮아. 괜찮아. 자기야 밥 먹을 거지? 응. 미리 해놓을까? 그렇지. 짱. 어 원래. 감각이 있네. 잘하네. 아니 저기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잘하네 요리도. 원래 그냥 옆에 막 그냥 뭐 해지 끓는 사람들 많거든. 막 이런 사람들이 거의 요리 못해요. 어, 제대로네 육수 따로 내고. 참기름하고. 아직도 우리 멤버들은 저는 요리 요자도 모르는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2년 반, 3년 그래도 만날 때 그때부터 칼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멀리서 나를 보러 우리 집에 놀러 온다면 그 열몇 시간 그 비행을 마치고 졸린데도 운전을 해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저 이제 뭐 가면 도시락 싸주고 해외 몇 박 며칠 갈 때 제가 데려다 줄 때 그때 이제 도시락 볶음밥이랑 많이 싸줬어요. 와 진짜 맛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라떼.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우리 멤버 중에 내가 나는 솔직히 예전에 에릭이 형 결혼하고 우리 인터뷰 막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거 예능 나오면 많이 물어봤어. 솔직히 이런 질문도 많이 받지만 세 번째 누군지 되게 궁금한데 내 느낌엔 앤디일 것 같아? 앤디라고 나는 딴 데 가서 얘기했었거든 예전에. 진짜? 예전에 진짜? 예전에 다른 프로에서 얘기했었어. 내가 봤을 내 느낌엔 근데? 그래서 지금 썸 없냐? 안 생겼네? 안 생겼어? 지금, 없어? 아까 얘야? 여자친구 있대. 그래서 누구야 했더니 포도래. 지금 너무 기대, 너무 봐봐. 편히 잘한다. 너무 첫눈에 반했다. 사진만 찍자요. 멤버들? 어. 안 왔잖아. 근데 이 형 누릴 것 같은데? 아니 안 하는데? 좀 웃기잖아. 포샵으로 해지 뭐. 너무 무난한데 우리 스타일 아니잖아요. 아 이거 하려고 다 빨리 모였구만. 동영상이에요? 아니죠? 네, 저는 신화의 신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평이 난 사회죠. 네. 네. 이렇게 멤버의 사회를 직접 제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진짜 떨리네요. 혹시 우리 멤버들 저 오늘 사회 좀 잘 보라고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힘 좀 내요. 아, 에릭 씨였군요. 이건 에릭. 감사합니다. 네, 힘이 많이 납니다. 자,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이죠. 자, 신랑 입장 순서인데요. 충재군이 어릴 때부터 항상 자기의 꿈을 얘기했어요. 자기는 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게 나는 꿈이다라고 항상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 날이 오니까 정말 신화의 멤버로서 또 20년을 넘게 함께 지내온 친한 형으로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큰 박수와 함성 또 축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앞으로 전진! 멋있다. 멋있다. 부탁드릴게요. 나 진짜 오늘 역사적인 날이야. 나도 이거 진짜. 나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려주고 오빠 가. 자기야 진짜 오늘 나 혼자 해보고 싶어요. 아 내가 할게요. 자기야 요새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아 쉬어 쉬어 쉬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극장이야? 야, 대박이다. 야. 오빠랑 텐션이 완전 다르시다. 야, 침실. 야, 침실에 테레비가 있어. 와, 야, 냉장고에 속이 모여. 짜잔. 아, 물 드릴게요. 아, 너무 귀엽다, 둘이. 야, 야, 앤디야, 근데 진짜 좀 부럽다. 제가 어제 진짜 엄청 펑펑 울었는데. 어제 울었다고요? 왜? 싸웠어요?
어, 술 때문에? 연락이 안 돼요. 막 종일 연락이 안 되고. 왜 그러냐? 진짜 못됐다. 아니, 걱정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크게 걱정을 하니까.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가끔은 좀 서운해가지고. 애교 난 진짜 없어, 자기야. 아니야, 애교 많아. 애교 왕이었어. 아예 마음이 없나? 좋아하는데 안 한다니까 더 화나네, 진짜.